본상군도를 찾은 관광객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자교가 강풍에 훼손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초등학교 통학로에 무리하게 진출 입로를 추진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선 KTX가 오늘부터 증편됐지만 여전히 열차가 많이 부족한 만큼 수서발 SRT의 운행이 시급합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전북과학축전이 오늘 개막해 사흘 동안 전북도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군산군도에 있는 장자교는 관광객과 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 때 추락사고를 막는 다리의 난간이 강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장자교입니다. 다리 중간 부분에 추락 사고를 막는 난간 40m가량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난간과 교량 접합 부위가 오랜 세월에 녹이 슬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막는 사람이 없다 보니 관광객들은 여전히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이걸 빨리 조치해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고 빨리 좀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장자교는 지어진 지 33년이 넘다 보니 곳곳에서 녹이 슬어 있고 상판은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해마다 정기 점검을 해왔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군산시는 훼손된 부분은 긴급 공사를 통해 다음 달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다리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진단과 보수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난간을 전체 훼손했고 저희 이어먹은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철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3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어 장자교 역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땜질 공사가 아닌 철저한 대책이 뒤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초등학교 통학로에 차량의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와 협의를 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청사 앞쪽으로 새로운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며 전주시에 협의를 요청한 건 지난 1월입니다. 수년 전부터 새 진출입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연금하고 기금운영 공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통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거죠. 새 진출입로는 공사 바로 옆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학생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당시 학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들 만약에 부모들한테 연락하면 답 안 될 텐데. 확인 결과 국토정보공사는 전주시에 진출입로 개설 계획을 신청한 뒤 석 달이 지난 4월에야 학교 측과 처음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한번 학교 측에 동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만성초등학교하고 협의 중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은 무시하고 본인들의 편의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선 KTX가 오늘부터 증편됐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루에 4차례 더 KTX가 다니게 됩니다. 전라선을 이용하는 열차 승객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승객 수에 비해선 아직도 열차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서발 고속철 SRT의 운행이 시급합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과 전주, 남원, 여수를 잇는 전라선의 KTX가 증편됐습니다.
그동안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하루 왕복 28차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왕복 30차례 운행했지만 이제부터 금요일은 왕복 31차례, 토요일은 왕복 34차례, 일요일은 왕복 33차례 운행합니다.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주말에 KTX가 추가로 운행하는 건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열차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전라선 이용객은 2016년에만 해도 하루 평균 1만 600명이었지만 올해는 1만 8천명으로 68%나 증가했습니다. 그전에 KTX는 마음대로 다 쓰는데 지금 많이 이용들을 많이 하니까 힘들고 그래요. 이 때문에 수서발 고속철 SRT의 전라선 투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에 묻혀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짓는 거하고 맞물려서 서둘러서 필요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전남북이 정치권과 행정력을 모아서 도민들이 열차 이용 편역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SRT가 전라선에 투입되면 열차 부족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은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 지역을 지금보다 1시간가량 빨리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밀집 사육 지역의 농가에 대한 일제 정밀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가 모여 있는 김제 용지와 익산 왕궁, 군산 서수 등 모두 154 농가의 돼지에 대해 혈액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의 돼지 사육 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거점 방역 소독 시설도 모두 19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 등 조선업 밀집 지역 주민들의 개인 신용 등급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종훈 의원은 모두 10단계인 개인 신용 등급 가운데 하위 4단계인 7, 8, 9, 10 등급의 비율을 보면 군산 지역은 지난 6월 현재 10.45%나 돼 전국 평균보다 2.58%포인트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하위 4등급의 경우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무선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그리고 가상현실과 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늘 개막됐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코너, 실제 롤러코스터를 탄 듯 짜릿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한 대 있으면 롤러코스터 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다 해주거든요. 가상현실은 심리치료에도 사용됩니다. 눈이 쌓인 들판,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새소리를 재현한 가상현실은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랑 비주얼을 도시인들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상에서 리얼하게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해서 운전석이 없는 이 6인용 차량은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된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5G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운행합니다. 탄소 섬유와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자동차 등 전라북도의 미래 산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결국 이제 문명의 토대가 되겠죠. 그 주역들이 되는데 속도를 앞당기는 역할을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축전은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장소가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옥마을 인근 벽화마을 등 주거지역 2곳과 상업지역 7군데로 이 가운데 3분의 1인 3곳은 아예 비상수화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모래내 시장과 샘골시장 등 5군데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소방통로 확보와 비상수화장치를 서둘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월 동시조합장 선고와 관련해 선거범죄 신고자 10명에게 3,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의 한도를 1억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15 총선의 경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한 기와 수집가가 30년 넘게 모아온 기와들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천 년 전통기와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원전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와들입니다.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 기와는 힘이 넘치며 남성적입니다. 백제 때는 우아하고 여성스럽다가 통일신라 시대에는 화려함 속에 불규적 색채가 짙어집니다. 고려시대 청기와에는 청자의 고운 빛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실용적인 조선의 기와까지 수천 년 전통기와의 역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0년 동안 전통기와 500여 점을 모아온 수집가가 처음으로 엄선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와에 대한 전시를 함으로써 이제 한옥마을을 더 여지에서 찾는 이제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이제 이 한옥의 아름다움의 멋을 공유하고자. 조선과 중국 명필가들이 쓴 글씨들을 수없이 따라 쓰며 만들어낸 서체. 매남국죽은 물론 괴이한 바위들이 담긴 문인화. 전북 서화계를 이끌어온 석정 이정직 특별전입니다. 천문, 지리, 의학, 수학, 서화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통달한 석정의 작품 세계는 물론 후학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가로이 잠들고 웃고 즐기는 한 가족의 따뜻한 일상들이 펼쳐집니다. 두 돌 된 아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들. 보통의 삶이지만 특별하게 느껴지는 박지수 작가의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평화당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정동영, 김광수, 박주현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혁신도시 인근 축산단지 등 악취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정원박람회가 전주 수목원에서 개막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길과 정원 쉬어가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정원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14개의 정원 작품이 전시되며 버스킹 공연과 버블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원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함께 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일당이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28살 A씨 등 5명은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유기한 경남 거창에 많은 비가 내리자 야산을 다시 찾아 유기 장소를 흙으로 덮는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5차례가량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익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 20살 B씨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49차례에 걸쳐 마카오 등 해외에서 도박으로 모두 3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3살 양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76살 양모 씨와 버스 승객 1명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